소시지요? 저는 없는데 소시지. 뻥치지 마세요. 아. 저만의 약간 해장라면 레시피가 있어요. 뭐예요? 알려주면 안 되죠. 영화 비밀인데. 네, 궁금하면 다음에 찾아오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윤재윤이에요. 그 앞으로 해도 거꾸로 해도 똑같아요. 아, 이름 이쁘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예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박한샘입니다. 아, 한샘. 네. 본인이 더 이쁘신데요, 이름은? 식사는 하셨는지. 진짜 소개팅 한다고 해서 어제 밤부터 안 먹었거든요. 이쁘게 보이고 싶어갖고. 아, 정말요? 힘있고 에너지 있게 보이자고 해서 전 폭식했거든요. 아, 그래요? 재윤이 배 안 고프세요? 아, 먹어야죠. 지금 해가 중천인데. 아, 어떤 음식이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. 두구두구두구. 뭐야? 미국 서부 스타일. 뭔가 인스타에 올리면. 맞아요, 맞아요. 좋아요 한 200개는 받을 것 같아요. 200개는 거기에 한 공 두 개는 더 붙이셔야. 아, 너무 맛있겠다. 뭐가 제일 맛있어 보여요? 아, 전 아무래도 메인인 것 같아서 소시지가 제일 맛있어 보이거든요. 소시지요? 저는 없는데 소시지. 뻥치지 마세요. 아. 식감 예술이다. 같이 짠을 할까요? 네. 미세한 틈새 사이로. 그러면 치킨도 한번 좀 먹어봐야겠다. 약간 하바네로 프라이드 포크. 맛있다. 뭐에 찍어 드세요, 보통 치킨 같은 건? 저는 주로 머스타드. 재윤님은요? 저랑 토마토. 저 벌써 찍어서 먹고 있는 중. 약간 치킨이랑 소시지. 저는 스포츠 직관 되게 많이 좋아해요. 스포츠 뭐 좋아하세요? 저 다 좋아해요. 축구, 야구, 농구, 배구, e스포츠 다 보거든요, 거의. 그래서 저는 약간 스포츠 직관 가면은 많이 소시지랑 치킨 같은 거 많이 먹어요. 하는 거는 안 좋아하세요? 하기도 해요. 축구 하세요? 네네. 저도 축구 좋아하는데. 하세요? 네, 해요. 정말요? 너무 좋다. 같이 하면 좋겠다. 제가 드론 같은 거 빌려서 매드무비 약간 스페셜 영상 찍어드릴게요. 너무 좋아요. 박한샘 스페셜. 외딴 섬에 있는 여기 카츠도 좀 먹어봐요. 멘츠 카츠. 아, 멘츠 카츠? 네, 먹어볼게요. 와, 바삭거리는 거 봐. 야채도 들어있어갖고 씹는 맛이 있네. 아, 소스 보이는 김에 통수육 찍먹이세요, 부먹이세요? 아, 무조건 찍먹 아닐까요? 아, 역시 역시. 되게 잘 통한다. 역시. 짠.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좀 프로페셔널한 거에 많이 끌려요. 열정을 가지고 좀 꿈이 보이는 사람? 한샘님도 좀 있으신가? 되게 약간 감정 기복 별로 없는 분들 아시죠? 되게 약간 유한? 약간 잔잔한 바닷가. 호수 같은 남자. 짠. 짠. 얘기하다 보니까 두 분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커플 게임을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네네. 게임 좋아요. 네. 파스타. 왜요? 왜 파스타세요? 치즈버거 먹고 진짜 감쪽같이 나왔어. 좋은 거를 애인과 함께. 진짜 느끼한 걸로 해장해도 괜찮겠다 싶네요. 원픽 있으세요? 해장으로 하는 음식 원픽. 콩나물 국밥? 저는 그냥 좀 뭔가 좀 너무 헤비하지 않은 느낌? 집에서 끓여 먹는 라면? 저만의 약간 해장라면 레시피가 있어요. 뭐예요? 알려주면 안 되죠. 영화 비밀인데. 네, 궁금하면 다음에 찾아오세요. 네. 전남친, 전여친.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. 정말로. 애정약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집 앞에서 나오신 거예요. 근데 저도 놀랬고 아빠도 놀랬는데 아빠가 그냥 외면하고 가시더라고요. 아, 차라리 그냥 전 남친이었으면 차라리 편했겠다 싶더라고요. 전 애인 같은 경우는 빨리 기억에서 잊히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으로 세상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. 그래서 뭐 지나가면은 아 뭐 귀신이 지나갔겠거니. 하나 둘 셋.
로봇이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진짜 아, 저 그냥 떨리는데 사람 맞죠? 진짜 어, 사람 맞습니다. 손 보이시죠? 오! 네네. 아, 어. 안녕하세요. 어, 되게 다르다 인상이. 한자 이거. 잠깐 너 당황해서 목이 메어갖고. 어. 어 왜 달죠? 만나서. 아 이게 처음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. 다시 치면 안 돼. 일단 블라인드 쳤을 때는 되게 유쾌하시고 네. 되게 말씀도 되게 재밌게 하셔가지고 되게 궁금했었는데 또 약간 외적인 것도 제 네. 이상형이랑 좀 부합한 것 같아가지고 어, 저는 호수 같다는 거네요. 어, 네. 그러면 다음에 한번 석촌호수 근처 풋살장 선물을 준비. 와. 선물이 뭐예요? 와 너무 좋다. 자 돼지는 언제나 먹어도 사랑인데. 아 이건 고기인가 봐요. 이건 햄인데. 아 그러면 이따 좀 나눔. 오. 요거. 오케이. 좀. 네. 너무 진지하게 네. 다음에 안 만나자. 다음에는 안 나요. 일단 먹고 만나. 먹고. 뭔가 안심한 채. 오 이렇게도 믿을 것 같아. 나 땅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